미국 국채 그리고 이제 가상화폐, 백신 이렇게 가지고 네. 왔습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시장 자체가 이렇게 좀 흔들리는 것 자체가 어제 이제 굉장히 좀 상승세가 강하게 나온 거는 아무래도 이제 백신이 유통이 된다는 그런 소식이 나와주면서 아무래도 시장 증시를 좀 끌어올려줬었는데 거기에 이제 반대로 이런 이제 미국 국채가 지속적으로 좀 금리 자체가 좀 올라가면서 아무래도 미국 시장부터 국내까지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희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달 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가 이 영상 나오면서 제가 이 닥터스탁에 나오면서 항상 소개를 좀 해드렸죠.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공격적으로 매매하지 말고 보수적으로 진입을 하자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. 그래서 현금 비중 50%는 빼놨다. 그러면은 이 비중 50%는 우리는 언제 써야 되냐가 제일 중요해 보입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이 하락이 이제 막 시작을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굉장히 지금 걱정도 많이 되시고 불안하시겠지만 그래도 비중 50%를 저희가 빼놨기 때문에 비중 50%를 어느 정도 시장이 바닥을 다질 때 비중을 좀 추가를 해서 전체적으로 현금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현금 단가 평균 단가를 낮추고 거기서 이제 조금만 올라오면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충분히 나와준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하루 이틀 시장이 상승하고 하락을 반복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이 코스피 지수가 2700에서 2800포인트까지는 내려줘야 그때 돼서 저희가 현금으로 빼놨던 비중 50%를 이제 넣어서 전체적인 저희가 가지고 있는 포트 종목들을 추가 매수를 해서 비중을 좀 낮출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겠고요. 그리고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가상화폐가 지금 지속적으로 좀 강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 주식 자금이 가상화폐로 좀 이동이 되는 그런 좀 모습 흐름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버블도 많이 꼈고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다는 평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무리해서 저희가 이 주식에 이제 좀 올인을 하기보다는 좀 자산을 배분해서 좀 배분해가지고 좀 진행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네, 현금 50% 확보해서 좀 보수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계속해서 좀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. 코스피 2700에서 2800포인트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 다시 한번 제시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셔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어서는 오늘의 업종 키워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업종 키워드는 우선은 뭐 백신이 풀리기 때문에 네. 네, 이제 백신을 가지고 왔고요. 그리고 이제 콜드체인,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임플란트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. 그래서 이제 첫날 이제 막 백신이 좀 유통이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그 백신에 따른 그런 관련주들 저희가 좀 유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. 뭐 현대바이오나 이런 종목들 마찬가지로 뭐 지금 백신 관련돼서 이슈 나오면서 강하게 지금 상승세에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추가적으로 이제 이 콜드체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백신을 유통하기 위해서 조금 더 안전하게 유통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이 신기술을 좀 도입을 하는 그런 좀 시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전에 그 코로나 때 그 코로나 치료제나 아니면은 이런 이제 뭐 진단키트가 수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이런 백신이 풀리는 시기, 시장이 안 좋은 시기에 백신에 관련된 그런 백신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이제 콜드체인 관련주라든지 이런 이제 관련주들을 저희가 좀 유심 있게 지켜본다면 아무래도 이렇게 좀 하락이 나오는 장에서도 좀 좋은 수익 좀 꾸준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.